사람들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어? 좀 있으면 광복절인가 보네. 나도 추운 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말이죠. 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러 오신 날개 없는 천사 네 분을 소개합니다. 션, 진성규, 윤세아, 조은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일전부터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언노운 쿨의 윤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세아 씨.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 조원이. 자, 안녕하세요. 저 언노운 쿨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원이 씨 오셨고요. 아, 얼굴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노운 쿨의 영원한 객원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마지막이 되실까봐 마이크를 덥석 집으셨네요. 네, 저는 언노운 크루의 수장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언 뭐예요? 언노운 크루. 언노운 크루 이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크루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 저희 크루인데 뭐 여기에는 연예인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국가대표 선수들 그다음에 전 국가대표 선수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요. 왜 언노운이? 언노운 알려지지 않은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원래 처음에 이제 뭐 조원희 선수, 이영표 선수, 저 그리고 이시영 배우 이시영. 이시영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뛰면서 우리 크루 이름을 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그냥 아직 이름 못 정한 러닝 크루라고 한 2년 동안 활약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다가 아직 이름 못 정한 언노운 괜찮은데 알려지지 않은 네. 뭐 그냥 이런 네. 그래서 언노운으로 해갖고 이름을 이제 줬구나. 네. 이 뭐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까? 대략 보시면 없어요. 뭐 가입비라든지 뭐 유니폼도 사야 되고 그런 거는 제가 다 해주시고 예, 모든 걸 신발에서부터 예, 스마트워치 뭐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뛰고자 하는 마음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약간 표어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위해 런한다. 그 마음만 있으면 예. 달리고자 한다면. 네네. 좀 반대로 좀 추방되는 조건은 없을까요? 아직까지 추방 본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 달리거나 여기 들어왔는데 안 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꽤 오랫동안 안 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다려줘요. 지금 한 기다려요? 거의 한 1년 반 동안 안 달리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달릴 그날을. 그러니까 네. 딱 또 네 분이 또 오신 거 보니까 8.15가 이제 광복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준민님께서 조원희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혹시 아일리세 원희 씨는 안 나오나요? 요즘에 그런 얘기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또 성함이 워낙 예, 이름이 또 똑같아가지고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좀 뵙고 싶긴 한데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예. 예,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여기요. 왔다 갔어요 아일리. 그랬어요? 예, 이미 나왔다 갔습니다. 예. 또 나오면 혹시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근데 방청객으로 예. 예. 바로 앞에 앉아있겠습니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예예. 최경옥 씨. 션님 보이스피싱 범 검거하러 오신 형사님 같아요. 하필 뮤지님 옆에 션님이라니. 검거. 네. 네. 이 국기까지 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시죠. 5642번님께서 방청 중이신데 진성균님 예전에 뮤지컬 난쟁이들에서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잘 되셔서 너무 좋아요. 승승장구하세요. 5642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분이 안녕하세요. 오셨나봐요.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저분 그때 왜요? 한번 드려볼게요. X자를 강하게 들고 계시는데 연극을 보셨 언제 보셨던 영화? 뮤지컬 연극이에요? 뮤지컬 난쟁이들 언제쯤 보셨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쵸?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했던 공연이었어요. 그때는 어땠었어요? 그때 공연 보시면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해서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지성기 씨가. 그래요? 네, 난쟁이들의 추억을. 짜자잔 짠짠 자. 오랜만에 만난 팬입니다. 어떤 선물? 자 무슨 선물인가요? 자 당당하게 발표해 주세요, 진성규 씨. 꼭지 가리개. 축하드립니다. 꼭지 죄송합니다. 예. 초면에 이런 선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남성용이에요, 남성용. 예예, 뭐 주위에 남자분한테 선물하시면 됩니다. 예.
러너들한테 필수템이잖아요. 아 러너들한테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럼요. 마라톤 풀코스 그냥 10km 하프까지는 괜찮은데 네. 풀코스는 이게 너무 땀에 실제로, 젖으니까 아니 실제로 피 나요. 아 쓸려가고 쓸려가지고 네. 와 그 정도야. 그러니까 풀코스 42.195는 수만 번을 이 작은 움직임 때문에 아. 나중에 정말 피도 나기 때문에 그럼 진짜 네. 필요하겠네 이거. 네 그렇죠. 러너들한테는 네. 오늘 네 분한테 좀 드릴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누군가 그쪽에서 피가 보이면 아 좀 뛰었구나 이렇게 생각. 네 그렇죠. 네. 아 저 사람 풀 정도는 뛰는구나. 어, 사람이구나. 어 그렇구나. 와 올해도 어김없이 개최되는 기부 마라톤 파리러너를 홍보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다시 한번 또 오늘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션 씨가 설명해 주실래요? 아 2020년에 광복절 네. 그 75주년 광복 75주년에. 81.5km를 제가 뛰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그러면서 8.15km 뛸 러너들을 모아서 참가비와 또 기업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독립 유공자 후손분들 집을 지어드리자. 그래서 제가 뛰기 시작했고요. 올해 이제 다섯 번째 81.5km에 도전합니다. 첫 해에는 7시간 58분 26초에 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8시간 동안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쉬는 시간 따로 가지면서 아니요 안 쉬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진짜 막 경련이 나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저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옆에서 든든한 그래서 8.15km씩 함께 뛰어줄 페이서들이 이제 45명이 그러니까 5명씩 한 구간을 네,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아, 응원이 되니까 좀 더 힘을 내실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지금까지 17채 집을 지어 드렸어요. 아, 대단합니다. 네, 4년 동안 39억 원이 모금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또 달리면서 모금하고 그 돈으로 또 독립유공자 후손분들 집 지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는 좀 일찍 나오셨어요. 이 홍보를 위해서. 네. 예. 처음에 3,000명으로 시작했다가 작년에는 8,15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홍보하러 왔는데 이미 다 찼잖아요. 네, 다음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나오셨구나. 그리고 모집 인원도 작년에 2배 16,300명. 이야.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000명 정도는 모집이 됐고요. 아직 한 8,000 남아있는 네, 예, 예. 남아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홍보하러 왔나 오늘 끝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럴 것 같네요. 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와, 오, 구호집에 살고 계신 그 17채 지어주신 분 중에 구호집에 살고 계신 독립유공자 김정규 선생님의 후손인 김중정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나라가 있으니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지금이라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작년에 윤세아 씨 뛰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완주를 하셨다면서요? 네, 혹독한 훈련 끝에 제가 페이서 8.15km를 아주 빠른 페이스로 완주했습니다. 와, 빠른 페이스라는 감사합니다. 것은 1km에 어느 정도를 뛰는 게 빠른 페이스? 작년에는 한 5.20으로 목표를 삼고 했어요. 5분 20초에 네네네. 1km를? 네. 와, 되게 잘 뛰신다.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다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누가 시켜서 안 하는 이상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누가 돈을 주나 막. 그러니까요. 입금됐니? 아니 심지어 윤세아 씨는 마라톤 참가도 하시고 집 짓기에 또 따로 815만 원을 또 기부도 하셨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너무 부끄러운데요. 얼마 전에 기업하고 개인 통털어서 이제 한 815만 원을 기부할 10팀을 모집을 하고 계셨어요. 100팀을 모집하고 계셨어요. 근데 1, 2, 3번 이름이 차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글로벌 헤어 브랜드에서 저한테 모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CF를 한 편 찍고 아, 목돈이 들어오니까 시원하게 81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일 하셨네. 아이고 잘하셨네. 와 그렇게 완주를 하니까 너무 뿌듯하죠. 훈련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옆에 분한테도 잠깐 물어봐 주세요. 조원희 씨는 매년 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네, 작년 완주하셨죠? 4년. 죄송합니다. 아니 저 근데 몇 킬로를 완주를 못 하신 거예요? 8.15를 뛰는데 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페이스랑 좀 다르게 너무 빨리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외모를 볼 때는 당신이 완주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조은희 씨가 못 할 정도면은
엄청 힘든 사실 축구 선수라고 뭐 잘 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특히 마라톤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페이스로 꾸준히 뛰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아 누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짜 완주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제가 진짜 제 앞에 세아 누나 저기 이제 멀어지는 제 모습이 아, 정말 이 자괴감 엄청난 거 아시죠? 막 누나, 아니 누나를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선수인데 저 그러니까. 진짜 나름 그래도 축구로 국가대표도 하고 했었는데 누나가 제 앞에서 더 멀어지시는 거예요. 유재하 씨가 국가대표를 정말. 이긴 거네요, 그죠? 아니 그럼 실패라는 게 가다가 이제 저만 떨어진 거죠. 쉬다가 다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갈 수는 있죠. 그래서 네. 벌써 사실은 저희가 페이서분들이랑 다 같이 한번 찍고 다시 돌아왔다 네네. 찍고 돌아와요. 같은 코스가 비슷해요, 코스가. 근데 벌써 8.15 코스를 찍고 벌써 1조 세아 누나는 벌써 빠져 계시고 션영님은 다시 제가 가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완주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돌아서 다시 오시더라고요. 와. 너무 창피했죠 저는. 예.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게 근데 약간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때 1km 정도 남고 마주쳤어요. 그때 마주쳤을 때 션 형님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아, 그냥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아.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저 멀리서 오고 계시는 걸 알고요. 좀 살짝 저쪽 구석으로 빠져서 뛰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 원희 씨는 창피해가지고. 그냥 달리기만 한 게 아니어서 그렇죠. 이제 볼을 몰면서 간 거죠. 저는 뭐 이제 뭐 드리블도 하고요. 네. 헤딩을 하면서 가셨다고. 좀 약간 좀 저글링도 하고 약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좀 쇼맨십이 좀 있다 보니까 공도 가지고 좀 하고 헤딩으로 좀 가다가 속도가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갔지. 내가 네. 그런 것 같아. 사실 그때는 좀 그래서 살이 좀 많이 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13kg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로 마라톤 때는 정확하게 확실히 완주를 해보려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8.15km만 할 거예요, 아니면 두 코스 할 거예요? 어떻게? 저는 두 코스를 해야죠. 요. 네. 저 지금까지 두 코스를 항상 했었습니다. 예. 네. 네. 야. 7564번님께서 조원희님은 축구 현역 시절보다 많이 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축구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1km를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뛰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많이 뛰는 일주일에 정확히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6일. 아침 5시 아니면 5시 반 새벽에 와. 항상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로 줄긴 했는데 축구 선수 때보다는 거의 한 10배 많이 뛰는 거 같아요. 10배. 예. 네, 정확하게. 우리 진성규 형님은 어떤 마음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아, 저는 이제 저도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혼자 이렇게 뛰고 그러다가 션님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몇 번 뛰는데 션님이 하시는 이 기쁜 행사의 활동들이 너무 약간 좀 마음에 와닿고 나도 나중엔 꼭 저렇게 무언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행복하면서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하고 계시길래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좀 페이서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 팀에 참여하게 됐고 이번 션님 하니까 약간 종교 같기도 하고 션님 오셨습니다. 션 형님. 예. 이 페이스는 우리 세아 씨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페이스로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워낙에 저는... 많이 평소에 연습이 돼 있구나. 아니, 그럼 달리기 하는 거 뛰는 거 좋아하고. 매일 달려요. 조원희 씨. 네. 조원희 씨 빼고는 다 준비가 돼 있으신 상태거든요. 조원희 씨만 되면 되겠네요. 네. 아 저도 여분에 션님을 반대쪽에서 만날지도 몰라요. 올해는 조금 같이 더 빨리 네. 뛰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5분 10초로 해갖고 7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81.5km를 해서 준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 진짜 어떻게 저 작년에 뛸 때도 그렇고 발톱도 빠지시고 막 그런다면서요? 네, 81.5km 뛰고 일단 몸무게가 딱 그 뛰기 전과 뛰기 후에 5kg가 빠졌다. 뛰기 전에 몸무게 재고 81.5km 다 뛰고 들어오니까 5kg가 딱 빠져 있고 네. 발톱이 그냥 그때 한 세 개인가 그냥 이렇게 다 들려 있었어요. 아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81.5kg라는 게 사실은 상상이 어떤 힘듦인지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치. 저도 몰라요. 근데 그치. 저는 8.15만 사실 510 페이스 이게 뭐 페이스가 좀 잘 뛰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그냥 그런 정도다. 근데 그 페이스로 81km를 달린다는 거는 진짜 극한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고 계시다. 근데 이게 건강에는 괜찮으세요? 아직은 살만해요. 아니 이게 매년 5kg씩 빠지고 그러면 이제 한 5년 뒤에는 없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와 20kg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평소에 좀 잘 드세요. 그 할 때까지는. 아, 걱정이 됩니다. 아, 갑자기 그 생뚱맞게 조은희 씨 목격담이 왔는데 요거는 조은희 씨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아, 제가요? 4880님. 알겠습니다. 아, 작년 서울 하프마라톤 때 조은희 씨가 거의 누군가에게 끌려가다시피 뛰는 걸 봤습니다. 숨 활짝 뛰는데 축구선수라 기대했는데 옆에 여성분보다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목격이 됐네. 목격이 됐어. 아, 목격이 이때 됐어. 아마 상암에서 뛰었을 때 예, 보셨던 것 같은데 우리 크루 이제 임시완, 박보검, 조은희, 그다음에 진태현, 저. 야 이렇게. 멤버가 네. 너무. 야. 그래서 그날 한 1시간 뭐 50분 안에 뛰어보자. 다들 이제 첫 도전이었어요. 저만 하프마라, 빼고. 하프를? 네, 저 빼고 다 첫 도전이어서. 그래서 잘 갔어요, 조은희 씨도. 네. 조은희 선수도 잘 갔는데 한 11km부터 이렇게 박보검이는 전화만 이렇게 하면서 여유 보내면서 여유 네, 가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 보검이가 사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약간 메시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멘탈 나갔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든데 뭐 죽을수록 살똥 뛰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와, 얼굴도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걸 또 보셨구나. 아,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많이 참가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창피하긴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일로 모이셨는데 그래도 또 이게 좀 경쟁의식으로 또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서로서로 이제 내가 더 잘해보려고. 네. 특히 이영표 선수가 그게 좀 지금 워낙 승부욕이 있어. 네, 승부욕이 그게 아예 몸에 약간 배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자전거 탈 때도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타는데 그 사이클 네. 국가대표 선수들 다 이제 천천히 가는데 아, 자기 오늘 저거 시간 재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땅만 보고 언덕 올라가요. 와. 그리고 저하고 처음 뛰고 3개월 만에 10km를 42분을 찍더라고요. 이야. 네. 그렇게 그래서 정말 그런데 다 그 사이사이에 약간씩 그 승부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일 하러 왔는데 눈빛이 막 왜 이래 막 왜 쳐다봐. 이영표 선수는 워낙에 유명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 조원희 선수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는 나고 안 했죠 저번에 두 번 완벽하게 예, 예, 예. 마주친 적 없으시죠? 네 예, 같이 옆에서 같은 축구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작년에 너무 더웠어요. 30도가 넘고 습도가 한 뭐 70%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더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누가 에어컨을 켜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유난히 더운 사람이 있었군요. 저는 항상 공이랑 함께 해가지고 네, 볼을 가지고 다녀가지고. 아, 자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는 걷기왕이 원래 컬투쇼에서 하는데 이 걷기왕을 2부에서 이 세 분, 2부 중에서 세 분과 함께 해볼 건데 과연 세 분 중에 누가 걷기왕을 차지하게 될지 예, 세 분한테 만보기를 채울 겁니다 저희가. 아 여기서요? 예예 예, 예,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제가 1등이죠 무조건. 오! 아 단거리는? 아 이건 무조건이죠. 아 제가 한번. 기대해 봐주세요. 네, 선물 하나 걸고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입으로 이어줄게요. 좀밖에 되세요. 기본 마라톤 8 1호런 크루 중에 누구의 체력이 최고인지 다 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맞게 해보는 걷기왕을 찾아라! 자, 이 코너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코너인데 세 분이 나오셔서 무려 엄청난 제작비는 690원짜리 만보기를 3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기다 채우고 걸어볼 겁니다. 뛰고 싶으면 뛰어도 되고 뭐 걸으려면 걸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걸은 분이 오늘의 걷기왕이 되는 거고요. 우리 쇼다는데는 이 중에 누가 걷기왕이 될지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면 선물을 타가는 곧단 코너가 되겠지만 약간 사행성이 있어요. 예. 자 저희가 만보기였는데 세 개밖에 없어서 세 분만 참가를 할 수가 있는데 누가 하실까? 남자 멤버분들 네. 아 네. 세아 씨가 오늘 의상이랑 또 이렇게 또 예, 구두를 좀 신고 오셔서 세 분, 남자 세 분이 하는 게 아무래도 예, 페어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걷기 전에 내가 이 분명히 오늘 걷기왕이 될 것이다 한 분씩 자기 어필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원희 씨부터 후보 1번 원희 씨로 하겠습니다. 네, 원희 씨. 1번. 아 저는 우선은 딱
축구 선수 출신답게 확실히 힘을 쓸 때 확실하게 쓸 수 있습니다. 몰아서 몰아서 네, 확실히. 네, 뭐 사실 꾸준히는 어렵지만 짧고 굵게는 확실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이건 다르다. 자, 2번 선수. 2번 진성규 선수. 네. 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성실함으로 다져져온 사람이라 일단 성실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아, 믿음이 가네요. 믿음이 간다. 네. 후보 3번. 네. 션. 저는 일단 새벽에 10km로 웜업을 하고 왔습니다. 아, 이미 웜업을 하고 왔다. 아침에 네. 뛰고 오셨대. 10km를. 와, 대박.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벌써 예열이 돼 있고요. 네, 이것만을 위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후보 3번. 시안입니다.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이것만으로 와서 준비하셨다는데. 예, 예. 서정아님께서 조원희 씨 한 표요. 다른 두 분은 정직하게 뛰실 것 같은데 조원희 씨는 얍삽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얍삽하게 뛰실 것 같아. 아, 진짜 벌써 알고 계시면 어떡해요. 자, 지금부터 노래가 이제 나갈 건데요. 노래 1절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나가는 동안에 계속 걷기를 하실 거거든요. 예, 그동안 누가 많은 걸음을 걷게 될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라톤이랑 다른 게 요거는 요 한 1, 2분 사이에 누가 더 많이 걷는 수 있느냐 게임이거든요. 예, 반전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네. 생각해서 자, 누구 후보 몇 번 이름 적으시고 그분을 뽑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1번 조원이, 2번 진성규, 3번 션입니다. 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10분 추첨해서 달릴 때 꼭 필요하죠. 쿨토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노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요즘 핫한 노래, 이 데이식스의 노래를 들으면. 자, 일단 세 분 앞으로 모셔야죠. 그럼.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만보기를 지금 찾았죠? 네, 찾으시고 가고 계십니다. 아, 1번 조니, 2번 진성규. 오! 진성규 선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세아 씨께서는 누가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좀 마이크를 잡고. 그래도 젊음이 있고요. 우리 원희. 아, 조원희 씨. 네, 알겠습니다. 아, 화이팅! 네. 어, 다리는 진짜. 다리는 현이 아니라 조원희 씨가 81.5를 뛰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리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자, 1절까지입니다. 1절. 자, 준비 출발! 자, 갑니다.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진성규 씨도 만만치 않아요. 진성규 씨 빨라요. 빨라요. 이야, 현 선수. 자, 조원희 선수 벌써 지친 듯한. 아직 예, 전주입니다. 전주. 아직 전주야 노래.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대만을 준비해 없어. All about you and I.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나 commitment. 야,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최선을 다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최선을 다했어요. 저희는 장난으로 한 건데 정말 사활을 걸고 세 분이서. 와, 조원희 씨 1, 2, 3번 잘 구분해주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진성규 씨, 와, 생각보다 잔걸음으로 되게 많이 뛰었어요. 지금 조원희 씨는 허벅지를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 그래갖고 약간의 역동성이 좀 있어 보이죠. 제일 지쳐 보입니다, 정원희 씨가 지금. 아니, 그리고 션 형님이 일정하게 달린 것 같긴 한데 다리 그 높이 조절을 되게. 그러니까. 네.
자, 오늘 걱정이 누가 될지 계속해서 노래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라는 아이디로 1번 조원희님이 이건 완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보내주셨고요. 0335번님, 2번 진성균님 극한 직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2번을 골랐고요. 이윤선님, 무조건 3번 션이요. 성실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드디어 걷기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고요. 꼴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꼴등은요? 자, 오늘의 꼴등입니다. 오늘의 꼴등은 오늘의 꼴등 발표합니다. 오늘의 꼴등은요? 후보 1번 조원희. 아, 저희 죄송한데 제작진 이거 지금 아이 거짓말 하세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조원희. 자, 진짜로 꼴등인데,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저희 일반 방청객들 생방송에서 할 때 이 정도면 1등이거든요. 328걸음을 걸었습니다. 아, 엄청 빨리 하신 거예요. 예. 저 진짜 꼴등이에요. 아, 근데 처음에 스타트를 조금 늦게 하시기도 했어요. 저 스타트가 늦었어요. 스타트가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허벅지를 너무 많이 올렸어. 네. 너무 역동적으로 했어. 뭐 니킥 차는 줄 알았어. 제가 뛰면서 느꼈던 게 제가 너무 좀 폭을 좀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형님들은 좀 짧게 많이 갖고 가셨고. 그 스타트 저 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인생이 다시가 오셨습니까? 예예. 네. 예, 죄송합니다. 자, 828 걸음으로 일단. 네. 328. 자, 그렇다면 진성규 씨하고 우리 현 씨가 이 중에 걷기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걷기왕은 누가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규 씨를 보고 있거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걷기왕 몇 걸음을 걸었습니까? 일단. 자, 오늘 걱정은 바로! 자, 총 399 걸음을 걸으신 후보 2번 진성규! 이런. 이럴 수가. 일단 축하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근데 엄청 빨랐어. 엄청 빨라. 진짜. 야.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자, 참고로 2등을 하신 션님은 332 걸음이었습니다. 조원희 씨하고 5 걸음 정도밖에 차이 안 난 거죠. 자, 소감 한 말씀 1등 하신. 너무 월등한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 너무 사실은 장난으로 한 거는 너무 힘들었고요. 여러분 이 성취감이 또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꼭 8.15 때 지금 뭐 조금 부족하다고 8,000명 정도? 네, 8,000명. 예, 8,000명을 네. 더 모집해야 되는 상황. 네, 여러분들 진짜 그날 같이 한번 이렇게 또 큰 성취감을 또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 화이팅입니다. 빨리 접수해 주세요. 예. 우리 1등 선물로 윤세 씨 하나 선물 뽑아 주세요. 아, 잠깐만. 또 이상한 건. 뭐 나왔어요? 사료입니다. 사료!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거는? 진성규 씨한테 주는 거예요? 진성규 씨한테 사료를 1등.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걷기왕 마치신 분들 쿨토시 받으실 분 10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등 하신 분이 직접 좀 다 읽어주세요. 이 번호 좀. 네, 여기 10개. 예. 네, 오늘 걷기왕 마치신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0335번, 7209번, 5521번, 5642번, 0451번, 2553번, 5546번, 9591번, 하나번, 오상주, 최준락.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주연님께서 우리 션 형님이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8.15런은 벌써 5년째 신청하고 있고 3.1절 런도 신청해봤고 6.661 걷기대회도 참여했고 8.15 때 봬요. 이미 신청을 하셨네 이분. 네. 5년째 신청을 하고 네, 유인경 씨. 저는 지방로나 8.15런 비추얼로 신청했습니다. 버추얼로 신청했습니다. 버추얼은 어떻게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인증을 SNS에 올리는 거예요. 굳이 곳에서 네. 거기로 안 오더라도. 네네. 그래서 8,150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뛰고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8,150명이 모여서 네. 같이 8.15km. 그래서 저는 그날 81.5km를 뛰고 또 8,150명과 같이 8.15km를 또 뛰어요.
그래서 총 한 90km 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공연을 해요 제가. 아. 작년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아 여러분들이 올해 파리로런 오프라인에 신청하시면 81.5km를 뛰고 공연을 하는 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연을 해? 네, 작년에도 한 30분 공연을 했어요. 아. 근데 이 정도로 뛰시는 거면 뭔가 육산 선수가 못된 한이 있습니까?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81.5km를 뛴 다음에 와서 나에게 말해줘 그거 하는 거야? 막 뛰면서요, 방방 뛰면서. 와, 진짜? 아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알려드린 건데 올해 8.15런 때 네네. 네. 가수 소양 씨가 예. 애국가를 불러주실 거예요. 8,550명 앞에서. 멋지겠다. 네, 그리고 공연도 해주실 거고, 네. 예, 빨리빨리들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653번님께서 대전 사는데 친구와 함께 이미 러닝 신청했습니다. 대전에서 완주하고 인증 올릴게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게 버추얼이구나. 8498님 거 시간 하나 읽어주실래요, 문자? 네. 용인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완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 옆에 동탄에서 아버지와 성인 기저귀 및 어르신 경관식을 유통하고 있는데 완공되시면 필요하신 것들 기부하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이것뿐이라서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완공되시면 연락주세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2009년에 이제 박승일 전 농구 코치 만나서 네. 루게릭 요양병원 짓겠다고 네. 시작한 지 14년 만에 작년 12월에 218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이야, 네. 언제 완공? 올해 12월에 완공이 돼요. 아, 멋지네요. 8498님이 꼭 기부를 하고 싶다니까 예, 연락 다시면 제가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886님, 션님의 선행을 돕고자 헤비타트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에 커튼과 블라인드를 달아드리고 있는 황선규입니다. 선규란 이름이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그죠? 예. 저번 송도 하프 때 진성규 형님께서 이름이 같다면 힘드신데도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무튼 복 받으세요 하셨네요. 기억나세요? 네, 이때 저 힘든 이유가 제가 9km 때부터 장경인대가 와서 아. 진짜 11km를 쩔뚝쩔뚝 거리면서 뛰어서 이제 완주 뭘 했었어? 네,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사진 찍어드린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힘들면은 아직 9km니까 11km가 남았으면 12km가 남았으니까 더 먼 거리가 남은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럼 포기할 만한데. 까마득한데. 근데 끝까지. 아, 근데 조원희 씨 작년에 포기하셨죠? 오늘 안 나오는 게 낫었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뭐 버키왕도 꼴찌하고 혹시 뭐. 저도 버추얼로 신청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예, 저도 예, 집 근처에서요. 저 개인적으로 혼자 뛰고 인증하겠습니다. 예, 예. 진성규 씨가 황성규 씨한테 선물 하나 주십시오. 아, 그래요. 황성규 씨한테. 예. 황성규 씨께 정말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예. 예. 제발 꼭지 가리게 말고. 아, 필요하니까 런할 때 필요하잖아요. 아, 런할 때 이제 뭔가요? 아, 설마. 치실 드리겠습니다. 치실. 치실. 아, 중요하죠, 치실.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그래 중요하죠. 이약 물고 달려야 되는데 치실 중요하죠. 788 5632번 님. 조은희 씨가 하나 읽어 주시겠어요? 조은희 씨 목격담이요. 7886 아니 5632번 님. 아, 그 밑에요. 네, 네. 조은희 선수님 작년 겨울에 방콕 아이콘 시암 지하 1층에서 아이들이랑 식사하는 거 봤어요. 식사하시는데 사인 부탁드리니까 귀찮아하시는 듯 아이들 앞이라 뿌듯해하시는 듯 했어요. 이게 뭐 식사하시는데 부탁드려요. 죄송했어요. 저희 시간 없어가지고 다음에 뵈면 뭐라도 사드릴게요. 예. 아, 이게 지금 아이들 앞이라 좀 뿌듯해하시면서도 귀찮아하시면서도 아,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아 그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라톤을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지금 제가 회복이 덜 됐던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아직 몸의 피로가. 네, 네. 그 회복이 바로 이제 떠났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네. 네, 그때 아직 리커버리가 덜 돼서. 네,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다. 아, 또 한번 뵈면은 오히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분한테 선물 하나 주시죠, 조원희 씨. 아, 제가요? 네. 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자, 5632님께 드린 조원희 씨의 선물은요? 바로 저 한 번만 치실입니다. 치실, 치실 좋아요. 네. 1092님 오랜만입니다. 션 형님 옛날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할 때 제가 첫 질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결혼하셨냐고요. 그걸 듣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예쁜 딸도 있어요. 그때 형님 말씀 안 들을 걸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형님? 와. 어떤 말씀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명히 좋은 말씀 드렸을 텐데. 그대로 이제 결혼을 하신 건잖아요. 네, 그 말씀은 예. 제가 말한 거 듣고 아, 결혼에 대한 환상 가지고 딱 결혼했는데 막상 이제 살아보시니까 네, 현실이 됐어요. 현실은 네, 조금 다르셨나 보네요. 아, 우리 현 형님도 이렇게 우리 현님도 되게 우리 부부 생활 너무 잘하시고 결혼 생활 너무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현실은 좀만 힘들어서 그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달리시는 겁니까? 뭔가 참을 수 없는 이 마음속에 또, 네. 이런 단어가 좀 그렇지만 우라통이라고 하죠. 당신을 달리게 하는 힘은 그건가요? 그래서 형님께서 항상 러닝 끝나시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시나? 뛰어도 막 이게 안 풀리니까 노래라도 하자 그러면서 81.5km 달리고 마저 풀려고 막 들어. 아, 본인 마음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요. 투범스 마음이라는 아이디로 진성규 씨 예전에 친오빠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진성규 씨 딸이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둘째 조카랑 같은 유치원도 다녔었고 언니가 애들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면 진성규 씨가 그네 타는 아이들 그네 밀어준다고 진짜? 그네 아저씨라고 불린다고. 와, 미담이야. 아, 저도 이거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만나서 많은 분들이 그네 아저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형님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다 그네를 다 밀어줘. 밀어주고. 와. 그래서 이제 밖에 아파트에서 진성규 씨가 보이면 엄마들이 야 나가봐 나가. 야 그네 아저씨 왔다. 야 그네 아저씨 왔어. 야 나가 나가 나가. 야 밀어달라 그래. 야, 진짜 무슨 저기 따로 헬스장 안 가도 됐었어요. 무슨? 오. 강백은 애야. 자, 이거 마지막으로 광고 듣기 전에 이분께 그네 아저씨 목격담입니다. 이거 선물 하나 뽑아주시면서. 네, 제가 좋은 선물 드려야 되는데 이번엔 좋은 선물이 나왔습니다. 그네 아저씨 진성규 씨입니다. 여기 뭐가 적혀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그네 아저씨가 주는 선물 나왔어요. 그래요, 그겁니다. 꼭지 가리개. 꼭지가 야, 두 개 뽑기가 쉽지 않은데요. 많이 가려주고 가시는데 오늘. 예, 자, 빨리, 죄송합니다. 빨리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조원희 씨 축하드립니다. 기사가 하나 떴어요. 예, 컬투쇼 조원희 박보검 뛸 때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난 힘든데. 예. 예. 와, 정말로요? 기사 났어요? 예. 이렇게 기사가 났네요. 아, 이렇게 빠르게 기사가 날 줄이야. 기사라도 하나 났으니 좋죠? 네, 잘 왔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 마라톤 파리로 런 끝으로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홍보해주시고 가주시면 또 1년 후에 뵙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네, 올해 잘 맞추면 예. 내년에 못 올 수는 없겠죠. 아유, 그럼요. 건강하게 잘. 네네. 예. 어제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고 예. 내일은 잘 준비해야 되고 8.15 런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에게 집 지어드리는 그 일이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네네. 말씀이네요. 네. 진성규 씨도 인사, 뭐 홍보 겸 인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 일을 돕게 된 이유가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을 때 그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행복하게 뛸 수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부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8.15런에 많이 신청해서 다 같이 좋은 기부의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세아 씨. 정말 뛸 수 없었던 아이가 지금 열심히 재미있게 뛰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8.15 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조은희 씨. 네, 축구 선수인 저도 뭐 잘 못 뜁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네, 또 아직 8,000명 네, 많이 또 참가 신청 남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네,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희 씨 꼭 완주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도 완주 꼭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우리 최윤아님께서 네 분 모두 웃는 얼굴 자체가 너무 선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행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진유션의 말해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는 그만 난 네 걱정보다 더 큰 사랑인 거야. 던지면 잡고 받는 너의 의심 앞에서도 난 한 끼 몇 번씩이나 약속했어. 이렇게 나는 너에게 니 약속했어. 있는데 뭘 어떻게 나도 이상하겠어. 에러 에러 에러.